저희 대한민국 진달래 다국제를 성원해 주시기 위해 만석을 이뤄주신 내빈 여러분과 관객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계절 중 가장 아름다운 봄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이 봄에 우리도 무언가 해보고 싶었습니다. 봄이 되어보고 싶었습니다. 봄에 피어나는 아름다운 봄꽃들 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친숙하고 또 봄을 대표하는 꽃이 진달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진달래가 지천입니다. 진달래가 한창인 2017년 봄 4월 8일 오늘 제1회 대한민국 진달래 다국제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 가곡제를 구상하고 추진하신 정혜련 작곡가님을 모시고 진달래 가곡제의 배경과 여러 가지 취지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작곡가님. 오늘 정말 아름다운 봄날인데 진달래나 뭐 개나리 보러 가시지 않고 저희 진달래 가곡제를 찾아주신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진달래 가곡제라고 이름을 짓고 나니까 간혹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진달래는 북한의 북한인데 라는 말씀을 주신 분이 몇 분 계셨습니다. 근데 진달래가 북한의 북한일까요? 혹시 아시나요? 북한의 북한은 몽란이라는 우리나라의 한박꽃으로 불리는 몽란이라는 꽃이 납니다. 진달래는 북한의 북한과 아님을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한번 확인을 시켜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진달래라고 이름을 지은 데는 그 어떤 꽃보다도 한국적이고 서민적인 우리 국민들이 가장 사랑하는 꽃이 아닌가 싶은 꽃이 진달래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진달래는 우리 한국 가곡과 가장 정서가 맞닿아 있는 꽃이고 그래서 그 가곡제 이름을 제가 많이 고민을 했는데 이 진달래 피는 계절에 진달래 가곡제로 이름을 지어서 진달래처럼 온 국민에게 사랑받고 이쁨 받는 그런 우리 한국 가곡이기를 바라는 마음을 이 가곡제에 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다양하고 다변화된 어떤 신작 가곡들을 많이 연구하고 보여드리면서 더 나아가서 세계적으로 또는 우리 국내에서도 더 젊은 층이 더 사랑하고 관심받는 그런 가곡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그것 또한 진달래 가곡제의 취지입니다. 자,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부터 더 저희 가곡 사랑해 주시고요. 저희는 매년 더 아름다운 한국 가곡을 소개하고 알리기 위해 노력하는 진달래 가곡제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